하나 둘셋 내가 원하는 건 심플 머니보다네 함께 가고 싶어 Show the way. 네, 이 가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노래에서 이제 감성에 이제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의 그리고 저희의 감성을 얘기하자면 아마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예쁘고 뭐 요즘에는 조금 더 뭔가 자연을 본 곳에서 뭔가 그런 감성이나 필링을 뭔가 영감도 얻고 그렇게 하지 않나 네.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새로운 것들을 좀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민 씨랑 비슷하게 이제 저에 맞는 감성이 있는데 하지만 저에 맞는 감성을 조금 더 넓히고 싶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많이 도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미! 항상 저희와 함께 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 무언가를 나눌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또 항상 힐링이 되고 또 그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웅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에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아미에게 뭐 선물 드리기 이런 거 뭐 공연, 새로운 음악 이런 거 보여줄 때가 가장 행복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김새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좀 더 훨씬 세련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기가 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가 아무래도 이제 옛날보다 지금의 편함을 만들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전기는 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저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끝나면은 전 정말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습니다. 그냥 아 저도 환경을 이제 위해.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하는 거라고는 사실 뭐 아마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되면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아마 태영 씨랑 비슷하게 이제 그 분리수거하는 게 좀 가장 제가 하고 있는 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네, 솔직히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 나가니까 저의 피곤함과 저의 약간 귀찮음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세상에 날 때부터 분리수거를 하셨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제 생각에 잠인 것 같아요. 좀 그동안 자지 뭔가 저희 아마 저 말고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호텔에서 자고 하면은 잠이 아니죠. 네. 꾸준히 피로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내 공간에서 쉬지 못했다는 게 아마 뭔가 심리적으로 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잠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집에서 TV도 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집에서 아무래도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못 봤던 친구들을 불러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어디로 여행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투어 때는 아무래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투어가 끝나면은 이제 못 봤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못 봤던 집에서의 여가 생활이나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아이오닉이라는 이제 노래가 정말 아무래도 광고 음악에 최적화된 노래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음악이 정말 잘 나와서 아미분들에게 진심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태혁 씨랑 비슷한데 기존에 뭔가 광고 촬영이라고 했을 때 광고도 제 생각에 좀 유행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뭔가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리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말 뮤직비디오처럼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촬영이 되게 즐거웠었고 그리고 그때 차 자체가 너무 예뻐서 차가 너무 신기했어요. 네. 저 그래, 이렇게 운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뭐 현대와 함께하면서 이런 촬영이 뭐 많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현대 아이오닉 화이팅!